구독자 약 23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미선짱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캐릭터 우영우를 따라했다가 문매를 맞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미선짱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친구야 너 우영우에 너무 과몰입한 거 아니야? 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을 게재했었죠. 영상 속 미선짱은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과몰입한 사람들의 행동이라며 드라마 속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 우영우 캐릭터를 따라했습니다. 미선짱은 첫 번째로 눈을 과하게 동그랗게 뜬다고 했죠. 이어 미선짱은 안 쓰던 헤드셋을 쓰고 다닌다. 갑자기 고래가 좋아졌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끝으로 미선짱은 김밥을 세로로 먹는다 라고 전했는데요. 우영우 캐릭터의 특징을 잘 집어내 재미있다는 평을 얻기도 하는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미선짱의 우영우 캐릭터 연기와 그가 영상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우영우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걸 본 일부 네티즌들은 자폐를 희화화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결국 미선짱은 영상을 삭제했죠. 이후 미선짱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한 입장문을 통해 해당 영상 속에서 저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지도 않았고 비하하지도 않았고 모든 자폐를 가지신 분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고 유머로 소비한 것도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선짱은 그냥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오는 우영우라는 캐릭터가 귀엽고 매력적이라서 주변에 따라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내용의 영상을 보고 만든 영상이라고 밝혔죠. 이어 미선짱은 불편하셨다면 죄송하다, 아이유병, 추병 같이 특정 인물을 따라하는 행동을 그렇게 부르는 게 유행이라서 우영우병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영상 봤는데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는데 뭘 사과까지 하나, 미선짱 마음 착하다, 여전히 자격지심 감성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대단하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대불편의 시대다 보니 안타깝네요. 미선짱 응원합니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